반갑습니다. 맨 처음에 들은 곡이 무슨 곡이에요? 로망스. 스페인 나라의 민요예요. 민요. 민요인데 그 유명한 스페인 기타리스트 우리 내한 공연을 몇 번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전 세계에 이 로망스라는 곡을 알리면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연주곡이 됐습니다. 사랑의 로망스, 스페인 민요입니다. 두 번째 곡은 무슨 곡이었어요? 네,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들 한 번씩 쳐봤죠? 네, 어떠세요? 기타로 또 들어보니까 좀 새롭죠? 네. 기타는 제가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기타는 클래식 기타예요. 악기 종류가 많아요. 기타도 전기 기타도 있고 엘리 기타라고 하죠. 또 펑크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 이제 선생님 치고 있는 악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한 5,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악기 중에 제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알죠? 네, 왕의 무덤인데 그 안에서 출토된 그 기록을 보면 지금부터 한 4,000년, 5,000년 전에 그 무덤 안에서 이제 출토가 되는 거죠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리라라는 악기 이름이 몇 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악기예요. 사실은 기타가. 오늘 기타 음악 들어보시니까 어때요? 네. 그리고 감상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. 아, 정말 자랑스러워요. 대흥초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음악을 자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예. 네.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또 오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감상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네요. 자, 세 번째 연주곡은 메리 포핀스 영화 주제곡의 침침체리라는 곡인데 아주 동화적인 영화인데 못 보셨죠? 어른들은 다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못 보신 것 같아요.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영화고 그 안에 수록된 주제곡이기도 합니다. 침침체리 연주해 드릴게요. 자, 기타는 정적인 악기예요. 동적인 악기가 아니라서 조용하게 감상하시면 굉장히 듣기 좋으실 거예요. 연주해 드릴게요.